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바살라 말로 오는 도기타운과 영상입니다. 너네 이전 영상 그래도 에드시런인데 가서 에드시런 요거 한번 했다가 아주 매정하더라. 어? 조회수 보고 오세요. 조졌어 그냥. 근데 이번 어떻게 할 거야? 뉴진스야 뉴진스. 제목 뭐야? 슈퍼샤이. 졸라 부끄럽다 이거지. 나도 그들이 치면서 졸라 부끄러웠지만 요거 강좌 해보려고 해. 오늘 그래서 하나 될 곡은 뉴진스의 슈퍼샤이란 노래를 강좌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신곡 간다끈이고요. 정말 쉽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모두가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청하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 깨보는 첫 번째 구간으로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두 개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도 드리니까 추측이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 첫 번째 코드 F샵 마이너 7입니다. 다음 코드는 E 마이너. 두 개만 치시면 됩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코드 두 개만 듣고도 슈퍼샤이 벌써 쳐버렸네 해버리실 거란 말이죠. 정말 간단합니다. 이 노래는요 F#7 한번 E마이너 한번 요렇게만 쳐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만 띠리링 띠리링 치세요. 이렇게 하면 박세준이 강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쉽습니다. 그냥 한 번씩 치실 거니까요. 이왕이면 오른손으로 뜯읍시다. 코드 옆에 써있는 숫자가요 로또보도 아니고 오른손 치는 줄번호입니다. 632 1, 2, 3, 4 이마를 박아주고 유산이 1, 2, 3, 4 1, 2, 3, 4 요렇게 쳐주시는 게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진짜 코드만 잡으실 줄 아시고 오른손 손가락만 있으시다면 다 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경우의 수 1번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요 이제는 어떤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실 거예요. 어! 요런 느낌으로 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소리 울려 퍼지게 치고 있으면 혼나요? 누가 나한테 혼나요? 치신 다음에요 손을 갖다 대실 거예요. 요렇게 다시 보세요. 제 오른 잘 보세요. 요렇게 치신 다음에 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야무지게 요렇게 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치고 대고 치고 대고. 그래서 이렇게 치실 건데 리드 볼게요. 1, 2, 3, 4 따따따따따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F샵만 쓰자고 따따 한번 더 이마이너 따따따따 요렇게 치시는 게 경우의 수 2분입니다. 이것도 잡는 코드랑 오른손 치는 줄거는 똑같은데 오른손에 컨트롤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무난하게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 3번인데요 요것도 2번 주법이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한 코드당 8번 쳐주시면 됩니다. 몇 번? 대답? 8번입니다. 잡아주시고 치고 맞고를 졸라게 해주시면 돼요. 몇 번? 8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마를 잡고 치고 맞고입니다. 치신 다음에 가다 대시면 돼요. 그래서 이 2번 주법과 3번 주법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오른손만 요것만 해보세요. 치고 맞고 요것만 할 줄 아시고 박자만 잘 받아들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경우의 수 3개 다 이용할 거예요. 하지만 경우의 수 3번은요 노래에서 거의 마지막쯤에만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는 경우의 수 1번과 2번으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경우 1번이죠. 한 번씩만 쳐주는 거. 1, 2, 3, 4, 5, 6 이렇게 박자만 잘 내시면 돼요. 그렇죠? 1, 2, 3, 4 1, 2, 3, 4, 5, 6, 7, 8 1, 2, 3, 4 만약에 나는 손 쓰는 게 좀 아파 쳐버려. 손을 피크 잡고 쳐주세요. 자 이제 경우 수 2번 칠 거예요. 3, 4 그쵸? 리듬감 있어. 그래서 따, 따 요거는 박자만 노래성이 이곳에 들려요. 잘 들어보시면은 기타랑 적당히 어우러질 거예요. 이게 음악이에요. 뉴진스의 음악이에요. 다시 경고 1번 7, 8 너무 쉽잖아. 그 노래 졸라 좋아. 우리는 뉴진스야. 어쩔 거야? 어? 또 어쩔 거야? 3, 4, 2번 맞는 것만 오른쪽 맞고 요것만 잘하면 돼요. 오! 여기도 뭐 2번으로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난 1번만 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3회가 됐는데 언제 나오냐? 아직 멀었어요. 곧 나온다. 3번 나올 거예요. 3번은 야무지게 쳐주셔야 돼요. 왜? 뭐 제가 랜드 필도 없고 그냥 우리는 늦게 레깅스 타는 척. 어, 알죠? 자, 자 나온다. 자, 거기 3번 잘 봐. 2, 3, 4. 이거야! 와! 이게 음악이지! 존나 부끄러움 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코드도 쉽고 오른손 중복도 간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양하잖아요. 이게 박세주인 기타 강좌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그루시루스.